순백색의 화강암이 자아내는 그윽하고도 소박한 아름다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우리 석불의 모습이다. 그런데 천여 년 전 조성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까? 이 석굴암 불상 위에 색이 칠해져 있었던 건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그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과연 석굴암 불상을 비롯한 고대 석굴의 원래 모습은 어떠했을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이 석굴암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한 곡선미, 그리고 이 순백색의 화강암이 자아내는 온화함과 순박함은 세계 어느 조각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천여 년 전 이 불상을 조성할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을까? 혹시 이 백색의 화강암 위에 색이 칠해져 있었던 건 아닐까? 갑자기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 불상은 이 영풍 부석사에 있는 소조열의 좌상인데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면을 흙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이 금칠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불상은 승주 송광사의 목조 3존 불감인데 나무로 만든 이 불상의 천정과 광배, 그리고 이 부처님의 입술 부분에 이 붉은색의 흔적이 아주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상은 이 백률사의 금동 약사열의 입상입니다. 이 불상 역시 색을 칠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청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나무나 흙 또 청동으로 만든 불상은 색을 칠했거나 또 금을 입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석굴암을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석불에는 색이 칠해져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과연 다른 불상들은 모두 색을 칠하면서 이 돌로 만든 석불에만 색을 칠하지 않았을까요? 혹 이 석불에도 색을 입혔는데 비바람에 깎여서 지금과 같은 백색의 화강암만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지금은 하얀 돌 상태 그대로지만 원래는 채색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고증을 얻어서 색을 복원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색을 칠하니까 상당히 그 느낌이 달라지죠. 자, 이렇게 만일 이 석굴암을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석불에도 색이 칠해져 있었다면 그 모습은 지금과는 아주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박하고 온화한 아름다움이 아닌 전혀 다른 아름다움으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미술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최근 이 석불에도 색을 입혔을지 모른다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석불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경북 군위에서 채색의 흔적이 남아있는 마의 삼존불이 바로 그것입니다. 색을 칠한 흔적이 남아있는 마의 삼존불이 발견된 곳은 경주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경북 군위군 소보면. 도로 옆으로 불상이 새겨져 있는 암벽이 보였다. 불상이 새겨져 있는 곳은 지상에서 8m 높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돌천정 바로 아래에 조각이 돼 있었다. 그러나 너무 높은 데다 조각한 선마저 뚜렷하지 않아 지상에선 제 모습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 마의삼존불은 자연 전리된 그 자연 암반에다가 그대로 삼존불을 새겼는데요. 그 삼존불은 단순하게 음각을 한 상태에서
그 전면적으로 채색을 입힌 그런 형태입니다. 마치 가는 선으로 그리듯 조각되어 있는 부처는 모두 세 분으로 중앙에 본존불과 좌우에 보살이 있었다. 그리고 부처와 보살의 몸 곳곳엔 붉은색이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인한 것은 다섯 종류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잘 보이시는 것 같이 붉은색이 있고 거기에 먹선이 있습니다. 검은색. 네. 그리고 녹색이 보이고요. 황색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연두색, 연두색 계열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가장 많이 남아있다는 붉은색조차도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봤다. 붉은색이 주를 이루는데요. 지금 이 대좌 밑에 쪽하고 광배에 있는 쪽에는 이제 전체가 붉은색 계열만은 아니고 또 다른 색이 또 첨가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깨 부위에서 좌엽시 어깨 부위에 이제 녹색이 진하게 묻어 있는데 저것도 옛날 채색의 흔적인 것 같습니다. 많이 바랜 상태이긴 하지만 분명 색이 남아 있었다. 특히 왼쪽 보살의 어깨 부분엔 뚜렷하게 녹색이 보였으며 세 분의 부처님의 몸엔 붉은색이 전체적으로 넓게 퍼져 있었다. 색을 칠한 흔적은 불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삼존불 옆엔 연꽃 무늬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멀리에서 보기엔 그냥 이제 붉은색으로만 연꽃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가까이서 보니까 겉에두리를 이제 검은색 계열의 채색으로 일단 이제 구획을 한 상태에서 가운데다 이제 붉은색으로 채색을 했습니다. 조각을 한 것이 아니라 검은색과 붉은색을 이용해 연꽃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 주변에 그려진 연꽃은 모두 6개. 이 연꽃은 마애불에 색이 칠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사실 이 마애불이 학계에 처음 보고된 건 지난 92년. 당시엔 색을 칠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마애불의 생김새를 통해 그 제작 시기만 7세기 중엽으로 밝혀냈다. 그런데 지난 5월 색이 칠해져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계명대학교 박물관 팀이 마애불을 탁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것이 계기였다. 불상 표면이 수천 년 동안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그 이물 자세한 형태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물질을 먼지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전체를 씻어줬습니다. 깨끗하게. 그런데 그때였다. 색을 칠한 흔적인 듯한 붉은색이 보였다. 마애불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던 연구진들은 그 순간 작업을 멈추고 마애불 표면을 자세히 살폈다. 그러자 붉은색 외에 녹색과 검은색의 먹선도 눈에 띄었다. 영원히 먼지 속에 묻혀있을 뻔했던 석불의 채색 흔적은 이렇게 발견됐다. 연꽃봉이 재밌네. 그 제일 또렷이 나왔는데 역시 불교미술의 장엄에서 연꽃이 늘 같이 따라다니니까 근데 그 채색도 아주 또렷하고 제일 또렷한 거군요. 연꽃 스타일도 그 당시에 그렸던 그 양식이 그대로 나오네요. 경북 군위의 마의 삼전불은 신라 말기 조성될 당시에 색을 칠한 것이다. 그리고 천여 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 이곳은 군위 마의 삼전불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 현장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것인데 이 지상에서 이 8m 높이의 이 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직접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삼전불을 보면 이 전체적으로 이 붉으스름한 이 채색의 흔적이 보이죠. 우선 이 모습을 보면 이 중앙에 본존불이 있고 또 좌우에 보살이 있으며 이 주변, 그러니까 천장 주변 이런 곳에 연꽃 문양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현재 색은 다섯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주로 보이는 색이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다른 색이 보이는데 노란색, 또 연두색, 이 녹색 등의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뭐 색이 이 경계선이 없이 희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무슨 색을 칠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채색의 그런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석불에도 색을 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 석굴암을 비롯한 다른 석굴에도 이처럼 색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석굴이 채색되어 있다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중국 운강 석굴에 모셔져 있는 석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석굴들과는 달리 이 천장 부근에 이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 산동성에서 발견된 석굴들인데 이 전체적으로 이 색이 입혀져 있어서 아주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중국에는 색이 칠해져 있는 석굴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본에서 발견된 석굴들에도 이 색이 칠해져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렇게 채색된 석굴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교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 석굴에도 색을 칠했을 가능성은 더욱 짙어집니다. 그렇다면 석굴암을 비롯한 또 다른 석굴들에도 이 색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주 위덕대학교 박물관 학예 연구실장인 박홍국 씨. 그는 오랫동안 석불 채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다. 가령 도배지가 떨어져 나가버린 벽을 보고 그게 원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약이 다 벗겨져 버린 자기 편을 보고 이것이 원래 청자였는지 백자였는지 얘기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거나 어쩌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채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국 씨는 석불 채색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경주 지역의 고대 석불들을 조사해왔다. 그리고 예상 외의 결과를 얻었다. 생각보다 많은 석불에서 색을 칠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색을 칠한 흔적이 남아있는 석불을 보기 위해 경주 남산을 찾았다. 이곳은 신라 불교 미술의 보고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신라시대 석불과 석탑이 남아있는 곳이다. 거대한 암석의 네 개면에 여덟 분의 부처가 조각돼 있는 남산의 굴불사지 석불상. 오랜 세월의 흔적인 듯 거대한 바위면엔 이끼만 잔뜩 끼어 있을 뿐 좀처럼 채색의 흔적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동쪽 바위면에 색의 흔적인 듯한 붉은색이 있었다. 희미하긴 하지만 주변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붉은색이었다. 이쪽 사면석불에도 전혀 채색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쪽 동면 바위는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공교롭게 왼쪽 팔 아래하고 무릎 쪽에 일부 채색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불고기죠.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이번엔 경주 남산 불고기에 있는 석불좌상을 찾았다. 지금 깊이가 돌을 파만든 야트막한 석굴 안에 석불이 모셔져 있었는데 이곳 역시 한눈에 색을 칠한 흔적이 보이진 않았다. 작은 석굴암인지 모르죠. 이 감실 안에서 채색이 가장 잘 남은 부분은 역시 이 비바람 제일 적게 맞는 부처님의 양옆하고 머리 위입니다. 그리고 왼쪽 벽에도 뭔가 있어 보이지만은
오른쪽 벽에 이렇게 선으로 분명히 꽃잎이 세 잎이 있는 꽃잎 일종의 벽화 같은 게 여기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뿐만 아니라 그 옆에 벽까지 채색을 했었다는 얘기죠. 과연 자세히 들여다보니 석굴뿐 아니라 석굴 안쪽으로 여러 곳에서 붉은색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석굴의 머리 위에 있는 붉은색은 굴불사제 석굴상에서 본 것보다 짙은 색이었다. 여기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 이제 남산의 제일 큰 사면석굴인데 남산 아니다 아마. 이번엔 좀 더 뚜렷하게 색을 칠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석굴을 찾았다. 남산 탑곡에 있는 마의 조상군. 거대한 바위의 네 기면에 석굴과 석탑 등 다양한 불교 미술이 조각돼 있다. 그중 남쪽 면에서 붉은색을 볼 수 있었다. 세 분의 부처 중 중앙에 자리한 부처의 가슴 아래쪽은 온통 붉은색이었다. 색이 바랜 상태이긴 하지만 비교적 짙은 붉은색이 넓게 퍼져 있었다. 그리고 입술에도 희미하게 남아 붉은색이 보였다. 다른 석굴에 비해 많은 부분에 선명하게 붉은색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유독 다른 쪽 조각에는 색이 남아있지 않는데 이쪽에만 왜 잘 남았던가.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답을 잘 못 내렸는데 우연히 저 서쪽 끝에 서니까 바위가 완전히 나무로 제법 기울어져 있다.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여기 세 분 본존과 보살 위에는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감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에서는 비도 막아주고 또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이라서 북서풍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요건이 되고 특히 칠 잘 남은 부분 보면 그중에서도 더 안쪽으로 기울어 들어간 부분 이쪽에만 잘 남아 있으니까. 탑곡 마의 조상군의 남쪽 면은 비바람을 덜 맞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다른 석불들도 마찬가지다. 뚜렷하게 채색의 흔적이 남아있는 군이 마의 삼전불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장이 있어 비가 와도 불상이 조각된 면은 전혀 물에 젖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경주 남산의 불곡 석불좌상도 60cm 깊이의 석굴 안에 불상이 모셔져 있어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붉은색이 남아있는 석굴엔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비바람을 맞지 않는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석굴 안에 모셔져 있는 경주 불국사의 석굴암에도 색을 칠한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석굴암 본존부를 비롯해 석굴 안에 모셔져 있는 모든 보살과 제자상들을 살펴보았다. 사천왕상에 있는 그 밑에 신발이든지 집세기 같은 거 신고 있죠. 단달 같은 거. 예. 그런 데 있는 채색 같은 건 눈에 띄었겠지만 내부에 들어가서 보살상 근데 잘 안 띄고 다만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상에 안면 상호에 있는 입술 같은데 그런데 붉은 색깔 치는 거는 눈에 띄고 지금도 잘 남아있어요. 비록 희미하긴 하지만 석굴암 본존불의 입술 부분과 사천왕상의 발 부분에 붉은 색이 보였다. 경주 지역의 석불들을 살펴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도 많은 석불에 채색의 흔적인 듯한 이 붉은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석굴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본존불의 입술에도 희미하게 남아 붉은색이 남아 있고
또 본전불 양옆에 새겨져 있는 이 사천왕상의 발 부분에도 이 붉은색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을 뿐 여러 석굴에서도 이 채색의 흔적인 듯한 붉은색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채색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색이 대부분 붉은색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질학적으로 이 화강암 속에 있는 철 성분이 물이나 산소와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것이 화강암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때 흘러나오는 것이 붉은색 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변화에 의해 화강암은 붉은색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주 지역의 석불에서 보았던 붉은색은 채색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자연적인 변화에 의해 붉게 변한 것일까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주 남산을 다시 찾았다. 석불에 남아있는 붉은색이 색을 칠한 흔적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변화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붉은색이 나타나는 부분을 떼어내어 성분을 분석해보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를 손상할 수 없어 지질학자인 홍세선 박사의 도움을 받아 육안으로 확인해보기로 했다. 이 감실부상은 채색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 귀 양옆 부분과 이마 부분이 이제 이 앞에 나타나 있는 화강암의 색깔과는 다른 적색을 나타내는데 특히 이 귀 양옆 부분이 짙은 적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머리 윗부분에 남아있는 짙은 붉은색은 색을 칠한 흔적이었다. 그렇다면 자연적인 변화에 의해 붉게 변한 부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여기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귀 옆부분에 긴 갈라진 틈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갈라진 틈을 따라서 철 성분이 스며나와가지고 이 산화된 흔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화된 철 성분의 색깔은 주로 갈색 내지 황갈색 또는 짙은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색된 이 색깔은 짙은 적색으로 이 철산화물에 의한 색깔과는 뚜렷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채색된 부분과 산화된 부분을 비교해보면 뚜렷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산화된 부분은 황갈색을 띠는 반면 채색된 부분은 선명한 붉은색이다. 이번엔 남산 탑곡 마의 조상군 남쪽 면을 찾았다. 육안으로도 본전불 몸체의 붉은색은 채색의 흔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색이 황갈색이라기보다는 짙은 붉은색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불상엔 색을 칠한 흔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있었다. 특히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은 채색이 됐다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깨진 부분들입니다. 이 깨진 부분들에서 보면은 안 깨진 부분은 이제 짙은 적색을 띠고 깨진 부분은 이제 약간 노란빛을 띠는 그런 색깔이 있는데 만약 이것이 광물 내에 철 성분이 녹아 나왔다고 그러면은 이 광물 내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광물 전체가 어느 정도 색의 변화가 있다거나 그런 것을 띠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어떤 일정한 경계면을 딱 잘라가지고 한쪽은 빨간색이고 한쪽은 완전히 신선한 광물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이것은 채색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 표면에 칠해진 채색의 흔적인지 아니면 돌 속에서 흘러나온 철분인지를 눈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KBS의 특수장비인 고배율 카메라를 이용해 돌 표면을 촬영해봤다. 지금 여기서는 회색빛 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석유입니다. 붉은색이 남아있는 돌 표면을 확대해서 보니 화강암 위에 색을 칠한 흔적임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색도 짙은 붉은색이었다.
반면 산화작용에 의해 변한 부분은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돌 표면에 번져 있었으며 그 색도 황갈색이었다. 직접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돌 표면에 남아있는 짙은 붉은색은 분명 채색의 흔적인 것이다. 석불에 남아있는 색이 채색의 흔적임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색의 종류다. 이곳은 경북 군위에 있는 제2석불암. 이곳엔 중앙에 부처와 양옆에 보살이 모셔져 있는데 이 불상에선 붉은색과 함께 푸른색이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화강암에 푸른색이 나타나는 건 인위적으로 색을 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치를 한 흔적에 이제 푸른색에 이제 채색을 한 것이 나타나는데 이런 푸른색을 한 부분은 화강암에서는 거의 나올 수 없는 색깔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화강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석영, 장석, 운모 이런 세 가지 광물로 되어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석영과 같은 것은 아주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수정과 같은 그런 투명한 빛을 띠고 장석은 여기 보다시피 분홍색 계통이나 아니면 순수한 흰색을 띠고 그 다음에 운모는 흑운모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다시피 이제 거뭇거뭇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색의 색깔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푸른색 계통은 화가하면서 나오기 좀 힘든 색깔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푸른 색깔들은 보통 이제 구리나 코발트나 이런 원소들이 들어가야 색깔이 나오는데 화암에서는 이런 성분이 아주 미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푸른 색깔은 아무래도 화암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적인 색깔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어떤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온 좀 사람이 덧칠한 그런 색깔과 같이 보입니다. 이건 일제시대 후반에 그렇다면 석굴암은 어떨까? 일제시대 석굴암을 조사 분석해놓은 불국사와 석굴암이란 책을 보면 석굴암도 본래 색이 칠해져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지금도 붉은색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천왕상의 몸엔 원래 붉은색과 녹색, 청색 등 다양한 색으로 칠이 돼 있었으며 그 외에 본존불 주변의 벽에 조각돼 있는 10대 제자와 보살상, 천부상 등에도 원래 채색이 돼 있었다고 한다. 석굴암 본존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입술엔 지금과 같은 붉은색이 칠해져 있었으며 일제시대인 1929년에 발간된 또 다른 책엔 등 뒤에도 녹청색이 남아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채색을 했죠. 내부에 장암을 가했죠. 그냥 돌을 깎아서 화강암을 깎아서 하얗게 나올 거 아니에요. 체매요. 그런데 완성이 됐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역시 갖다 모셔놓고 또 필요한 만큼 다 채색을 전체에 대해서 채색을 했을 겁니다. 네. 본전을 포함해서 다 해서 그 40분이 석굴암에 있는데요. 방은 둘이고 40분에 대한 채색을 다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석굴암에 남아있는 붉은색은 분명 채색의 흔적이며 본존불뿐만 아니라 석굴 안에 모셔져 있는 모든 조각상도 원래 채색이 돼 있었던 것이다. 지금 경주에 남아있는 고대 석불은 오랜 세월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일 뿐 여느 청동불이나 목불처럼 색이 칠해져 있었다.
자, 이렇게 이곳 경주 남산의 탑곡마의 조상부를 비롯해서 이 경주 지역의 석굴에서 볼 수 있었던 붉은색과 푸른색은 분명 색을 칠한 흔적이었습니다. 고대 경주 지역에서는 석굴에도 색을 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우선 성주 지역을 보면은 이 노속동에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마애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애불에도 이 불상 곳곳에 붉은색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처의 옷과 입술 부분에 특히 선명하게 남아있죠. 자, 이 부분을 고배율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면 이 붉은색을 칠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태안에서도 색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석불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석불은 백제시대에 조성된 태안 마의 삼존불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세 분의 부처가 모셔져 있는데 그중 어깨 부분을 보면 이 붉은색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신라뿐 아니라 이 백제 석불에서도 이 채색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산 지역에서도 색의 흔적이 남아있는 석불이 발견이 됐는데 괴산 원풍리에 남아있는 이 석불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마애불입니다. 이 마애불의 가사 부분에는 붉은색과 함께 이 푸른색도 희미하게 눈에 띕니다. 이렇게 경주 지역에 남아있는 신라의 석불뿐 아니라 백제와 고려시대 석불에서도 색을 칠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전국의 모든 석불을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석불이든 일부 석불이든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석불에 채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충북 괴산의 각연사에 있는 석조비로 잔압을 좌상입니다. 이 석불을 보면 이 붉은색과 함께 이 몸 전체에 희끗희끗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하얀 가루가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석회를 바른 것입니다. 이러한 석회칠은 채색 흔적이 남아있는 몇몇 다른 석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불에 색을 칠할 때 이 석회칠을 함께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석회칠을 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석회를 발랐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경북 군위에 있는 제2 석굴암에는 천장 부분에 남아있는 붉은색의 흔적 옆으로 석회를 바른 흔적이 있다. 석회를 바른 흔적은 태안 마의 삼존불에도 남아있다. 부처의 왼쪽 어깨 부분에 넓게 퍼져있는 붉은색을 보면 붉은색 주변에 하얀색 테두리가 돼 있다. 바로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붉은색을 덧입힌 모습이다. 색을 칠할 때 돌 표면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색을 입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 중엔 이렇게 화강암 위에 바로 색만 입힌 것이 있다. 이에 비해 무용총 벽화는 돌 표면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색을 입혔다. 그래서 무용총 벽화의 칠이 벗겨진 부분에선 이렇게 예외 없이 희끗희끗한 석회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색을 칠하기 전에 석회를 바르는 것과 바르지 않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강서 대묘 같은 경우가 이번에 제가 들어가서 실지 실물을 보았습니다만은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강석의 정다디미한 판석이 그 궤석 자체가 매우 아주 보기 좋고 거대합니다. 이런 좋은 판판한 판석을 썼을 경우에는 굳이 미장 화장지 벽화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위에 주피를 가지고 채색을 입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강암의 상태가 좋은 경우엔 이렇게 화강암 위에 그대로 색을 입혀 화강암의 질감을 살린다. 이에 비해 색을 칠하기 전에 석회를 바르는 화장지 벽화 기법은
화강암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쓰는 기법이다. 화장실 벽화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밑에가 여러 가지 그 뭐 잡석을 쌀 수도 있고 또 고르지 못한 그런 재질이 다른 것들 가지고 조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맨 먼저 바르는 것은 그 생석회하고 그 모래 섞은 그 좀 거칠은 것으로 처음 초배를 해서 고른 다음에 그 이후에 점점 더 고운 것을 여러 층을 올리게 됩니다. 돌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석회를 여러 겹 발라 표면을 하얗고 매끄럽게 만든 뒤 색을 칠하는 것이다. 실제 성주 노석동의 마애불을 보면 색을 칠한 흔적과 함께 석회를 바른 흔적이 남아있는데 돌에 갈라진 틈을 가리기 위해 석회를 발랐다. 네, 여기에 보면 지금 회칠을 해서 메꾼 흔적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아마 불상을 조각해서 들어가다가 이제 바위가 이제 금이 가거나 짜개진 부분에는 위에다 이제 회칠을 하고 아마 위에 채색을 덧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부위에 채색들이 안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 회 위에 채색되었던 것들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돌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보완하기 위해 석회를 바르는 것이다. 석회를 바르는 데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흔히 화강암 위에 색을 입히기 위해선 접착제를 써야 하는데 이때 쓰이는 것이 아교다. 광물성 알료에 아교를 섞으면 거친 돌 위에도 색이 잘 붙기 때문이다. 그런데 석회를 바르게 되면 접착제 없이 광물성 알료만으로도 채색이 가능하다. 석회가 마르기 전에 그 위에 색을 칠하면 석회와 함께 칠이 견고하게 굳기 때문이다. 습기가 아직 있을 때 그때 그리는 것은 표면에 접착제를 따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견고하고 오래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표면에 채색의 분말과 함께 그 석회 피막이 생기기 때문에 유기질 접착제를 굳이 따로 쓰지 않더라도 회가 굳으면서 같이 그 재료를 맞물리고 굳어가는 그런 기법입니다. 보다 견고하게 색을 입히기 위해 석회를 바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석회를 바르면 칠을 할 때 흡수가 잘 되고 색감도 훨씬 좋아진다. 칠을 해보니까 네. 여기 해칠한 부분은 색이 아주 잘 묻고 네. 하지 않은 부분은 좀 색칠이 잘 묻지 않습니다. 네. 해칠한 부분은 보니까 색이 아주 잘 흡수가 되는데 해칠을 하지 않은 부분은 흡수가 되지 않고 그 채색 자체가 좀 잘 마르지 않고 좀 느낌이 좀 안 좋습니다. 채색하기 전에 석회를 먼저 바르는 건 보다 쉽고 견고하게 색을 칠하기 위한 것이다. 석회 흔적은 당시 채색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던 것이다.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이 석불의 채색 흔적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천여 년 전 이 땅의 석불에도 채색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 채색 방법까지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석불의 모습은 백색의 화강암 위에 그대로 조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우리는 소박함과 친근함을 느낍니다. 이 백색 화강암에 그대로 조각을 해도 석불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더욱이 화강암은 그 표면이 매끄러운 중국의 석회암이나 사암에 비해서 그 표면이 칠고 딱딱해서 채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어려운 채색 기법을 동원해서 색을 칠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어느 사찰에서나 볼 수 있는 불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몸 전체에 그물이 피고 눈과 머리와 입술은 채색을 한 화려한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사찰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불화도 화려한 색으로 가득하며 사찰 건물도 모두 울긋불긋하게 단청을 하고 있다. 석불을 제외하고 어느 것 하나 채색이 안 돼 있는 것이 없다. 왜 이렇게 화려하게 색을 입힌 것일까? 색이라는 건 장엄의 일부분이고 장엄이라는 건 그 종교하고 그거는 관계가 많이 있죠. 예, 그거는 이제 그 종교의 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종교를 또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장엄이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짓고도 뭐 단청을 한다든지 그게 다 장엄 아닙니까? 장엄이란 경배 대상으로 위엄을 갖추기 위해 장식을 하는 것으로 그중 하나가 사찰 건물을 비롯한 모든 종교적인 대상물에 화려하게 색을 입히는 것이다. 굳이 석불에 채색을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장엄을 해야죠. 머리든지 입술든지 그 법이 같은데 다 거기 맞는 채색을 다 끝내놓고 그러고 나서 점안식을 해서 법회를 했을 거예요. 그냥 화강암만 깎아내가지고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요. 화강암을 깎은 돌을 갖다 굴레에다가 모신 게 아니고 다 이제 장엄을 하고 해서 다 제자리에 해서 그리고 이제 최종 그 낙성식을 했을 거예요. 특히 석불은 제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곳 성주 노석동 마이불처럼 돌 표면이 갈라져 있을 경우엔 갈라진 틈에 석회를 바르고 색을 칠해 흠집을 가려야만 숭배 대상으로 위엄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괴산 원풍리 마애불 좌상은 부처의 코를 따로 만들어 붙였다. 때문에 코 주변에 땜질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건 역시 색을 칠해 가려야 숭배 대상으로 손색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도 조각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석불이 있다. 경주 남산의 선각 육전불은 가는 선으로 여섯 분의 부처님을 그려놓았다. 그런데 이 마애불은 돌 표면이 검은 데다 가는 선으로 그리듯 불상을 조각해놓아 여섯 분의 부처님이 어디에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석불 주변에선 조성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화가 발견되고 있으며 바위 위에는 사각형의 기둥자리가 있다. 이는 석불을 보호해줄 전실에 기둥을 꽂았던 구멍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붕은 아마 이 정도 같겠죠?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이쯤에서 시작해버리면 물이 이 바위 타고 내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붕은 아마 이 정도 같을 거예요. 이렇게 가 이 석불은 지금처럼 야외에 세워져 있던 것이 아니라 전실 안에 모셔져 있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가 대낮에 이쪽에 서서 보고 있는데도 식별이 쉽지 않는 부처님이 당시 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도대체 촛불을 몇백 개나 켜야 식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에 전면 채색됐을 것이라는 것은 이심한바 없는 사실입니다. 석불에 색을 입히는 건 사람들이 보다 쉽게 부처의 모습을 식별하고 경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색을 칠한 뒤에야 비로소 석불은 숭배의 대상으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일본과는 달리 지금껏 우리는 석불 채색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전통도 이어지지 않았다.
지금 제작되는 수많은 석불들은 순백색 화강암 위에 조각만을 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언제 그리고 왜 이런 채색의 전통이 끊어지게 된 것일까? 현재 채색의 흔적이 발견되는 석불들은 신라, 백제, 그리고 고려시대 석불들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선시대에 와서 채색의 전통이 끊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계속 채색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널리 알려진 대로 조선 후기에 이르러 가지고 사원 경제가 매우 피폐해지고 난 뒤에는 채색하기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 시대는 숭유 억불 정책으로 인해 불교가 설 자리를 잃어가던 시대다. 실제 조선조 조정에서는 전국의 사찰수를 대폭 줄였으며 사찰 경제는 날로 피폐해져 갔다. 따라서 만들기 힘든 석불 대신 목불 제작을 주로 하게 됐는데 이때 석불 채색의 전통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 석불 채색의 전통이 끊어진 건 불교 종파와도 관련이 깊다. 불교엔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선종이 유행하게 된다. 그런데 선종은 채색의 전통이 끊어지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불교는 고려시대 후기에 이제 선종이 좀 성행하기 시작해가지고 조선시대가 되어지면은 교종 불교보다는 선종 불교 중심으로 이렇게 변천을 하게 되시는데 선종 불교라고 하는 것은 채색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백제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영향이 불상에 채색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석불에 채색을 했던 것은 제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흠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이 숭배 대상으로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한 종교적인 의식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석불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석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희미하게 그것도 일부분에 남아있는 채색 흔적으로 원래 모습을 추정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채색 사실을 밝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원래 모습을 추정하고 복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석불들 가운데서 채색에 대한 기록이 뚜렷이 남아있는 석굴암의 원래 모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실제 기록에 의하면 석굴암은 본존부를 비롯해 내부의 모든 조각상을 채색했다. 그중 석굴암 본존불만을 채색해보기로 했다. 현재 석굴암 본존불에 남아있는 채색 흔적은 입술의 붉은색뿐이다. 여기에 일제시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색이 입술의 붉은색과 함께 등 뒤에 남아있었다는 녹청색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엔 어떤 색이 칠해져 있었을까? 우선 같은 시기에 제작된 불상으로 그 모습을 추정해보기로 했다. 백률사 금동 약사열의 입상은 비록 석불은 아니지만 석굴암과 같은 시기에 제작된 청동불이다. 이 불상을 보면 얼굴엔 금색을 칠했고 옷엔 붉은색과 녹색을 칠했다. 그러나 그뿐 더 이상 자세한 색을 알 수는 없었다. 불교 미술 중에 지금까지 불상 채색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분야는 불화뿐이다. 현재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대부분의 목불은 금분을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불화 속에는 오래전부터 지켜지고 있던 채색의 법칙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머리가 감청색이라든지 뭐 얼굴이 황금색이라든지 그런 건 전부 그런 거죠. 백옥호, 미간옥호가 흰 그 털이 이제 있다든지 뭐 이런 건 전부 색깔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옷은 뭐 농나유상 홍가사 같은 뭐 그런 게 푸른 비단의 옷 위에 붉은 가사다 이거죠. 그런 것은 꼭 이제 변할 수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는 사람이 또 그 원칙의 변 그 구애 없으면은 크게 구애가 없으면은 또 자유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색을 얼마든지 자유로 하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색은 입술의 붉은색과 미간에 있는 백호의 흰색, 그리고 금색의 몸과 붉은색의 가사와 감청색의 머리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통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현존하는 불화 중 가장 오래된 고려 불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일단 뭐 가사 부분이죠. 네. 가사에 이렇게 이제 바탕을 전부 이제 붉은색으로 네. 칠하고 바로 이제 금난 가사가 되겠죠. 그 위에 이제 금으로 무늬를 가득 이렇게 그려놓고. 요즘의 불화에 비해 색이 많이 바랬을 뿐 기본적인 색상은 똑같았다. 머리 부분은 군청색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체 그 위에 신체 부분 얼굴 등을 비롯한 신체 부분은 황토 또는 이제 붉은색계로 우리 실제 살색처럼 표현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사에는 이제 붉은색을 전면에 칠했습니다. 그리고 치마인 경우에는 녹청색을 칠했고 그렇게 봐서 이제 주로 기본적인 세 색을 그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금색의 몸에 걸친 붉은색 가사와 녹색 치마 그리고 붉은 입술에 감청색의 머리와 눈썹 아무리 복잡한 그림에도 변함없이 지켜지는 채색의 법칙이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분야를 불문하고 부처의 색을 입힐 때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색이 있었다. 이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라면 언제나 지켜야 하는 법칙처럼 불경 속에 기록이 돼 있는 건 아닐까. 비단 옷을 걸친다는 거죠. 녹나이 상공가사. 불경의 기록들을 살펴본 결과 부처의 옷과 피부색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아미타불 진 금색.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 극락세계의 장엄을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은 아미타 열에는 녹색 바탕의 장삼 위에다가 붉은 바탕의 가사를 걸친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불신은 금색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의 생김새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해놓은 32상 80종호에서도 색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지금까지 현대 불화와 고려 불화 그리고 백률사 금동 약사열의 입상에서 본 색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석굴암도 이와 같은 색을 입히지 않았을까. 머리와 눈썹 그리고 눈은 감청색, 미간의 백호는 흰색, 몸은 금색, 그리고 옷은 속에 긴 장삼을 입지 않고 가사만 걸쳤으니 붉은색이다. 뒷모습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기록에 남겨져 있던 등 뒤의 녹청색은 무엇일까? 채색의 원형을 지키고 있는 고려 불화를 다시 살펴봤다. 소매가 긴 장삼을 입지 않고 가사만을 걸친 부처에서도 녹청색이 보였다. 가사의 안감인 듯 옷깃 부분에 녹청색이 드러나 있었다. 석굴암 본존불의 등 뒤에 남아 있었다는 녹청색은 가사의 안감이 일부 표현된 건 아닐까?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석굴암 본전불에 기본적인 색을 입혀보기로 했다. 색은 진하게 칠했다. 고대엔 광물성 알료를 이용해 진하게 색을 입히는 진채기법을 썼기 때문이다. 이제 전체적으로 색을 입혀보자. 석굴암이 채색이 돼 있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어떻습니까? 이 기본적인 색만 입혔는데도 화강암 위에 그대로 조각을 했을 때와는 그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 미술사학에서 정의 내렸던 소박하고 온화한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아주 화려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석불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석불 채색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석굴암에 색을 입히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고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교 경전에 의거해서 기본적인 색만 입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신라 시대에는 좀 더 섬세한 문양과 아주 다양한 색을 입혔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석굴암을 그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해내는 일은 학계의 몫입니다. 더욱이 우리 석불에 남아있는 채색 흔적은 아주 희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색은 더욱 희미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석불의 모습은 어떠했고 또 고대 우리의 채색 기술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본래 모습을 찾고 그 의미를 짚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 우리 석불의 채색 흔적을 찾고 그 색을 복원해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